일본은 좀 피해를 보긴 봤지만 변기창가에서 고니시 등용해주고 있고 대장간 추가해주고 있고 대장간이 4개 이러면 기갑차 위주의 메카닉을 사용할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자원이 봐봐 2800 3000 이게 지금 자원을 굉장히 빠듯하게 빡빡 쓰고 있는데 게임을 해본 사람은 느끼겠지만 이렇게 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게임이 굉장히 익숙해져야 이렇게 자원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자원 쌓이는 속도가 장난 아니거든 진짜. 좀만 신경 안 쓰면은 팍팍 쌓여가지고 막 5만씩 쌓여. 근데 지금 돈을 굉장히 빠듯하게 잘 쓰고 있죠. 이러면서 지금 이순신 등용은 하고 있는데 허준 등용은 눌러주지 않았어. 이순신이 추가됐고 허준도 뽑아주고 있고 역시 기본적인. 아 그러면서 상대 멀티 견제까지. 일본 건설술에는 상대와 먼 방향으로 갔고 지금 병력의 움직임 보니까 멀티 견제할 유닛들을 좀 보내는 것 같죠. 기본적으로 이제 임진노 고수들은 멀티할 타이밍 때쯤에 상대 멀티 위치에 병력을 좀 보냅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뭐하고 있죠? 기갑차 와케자카 추가. 조선은 제철장에서 하차 훈련도감에서 기공신포 그리고 동의보감 쭉쭉 올려주고 있지. 아 지금 멀티는 견제를 당할 것 같죠? 그러면서 중앙 진출하는 일본. 지금 일본도 아 지금 병력이 이렇게 소수끼 잘리면 안되지. 아 기공신포 날아오고 기갑차 터지고 기갑차인데 더 그래서 상계를 잘했죠. 그러면 기갑차 때문에 유닛의 힘싸움은 조선이 유리해요. 이제 어느새 타워 지어놓고 병력 조합이 조선은 창면밖에 없기 때문에 기공신포로 기갑차 더 자르고 아 두 개 상계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고니시가 이순신의 풍배수 두 개 달아주면서 빨리 도망가야지 이거. 이게 가로축으로 도망가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 계속 힘싸움. 창병은 그냥 던져주는 건가요? 다 빠지고요. 일단은 조선은 최대 장비가 1700 일본은 1900 장수가 하나 더 있는 상황. 허준이 점사당에서 죽었나요? 허준이 죽은 것 같고요. 아 뒤에 있네요. 지금 서로 박빙의 성분데? 일본도 조선도 잘하고 있어요. 아 이순신 죽었나? 아 이순신을 잃었으면은 지금 당장 저 기갑차를 상대할 방법이 없는데요. 근데 일본도 지금 조선의 멀티 위치에다가 창병 보내놓고 서로 지금 멀티를 못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은 이제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기갑차 계속 추가
이제 멀티 위치로 일꾼이 옮겨지고 있고 조선은 아직 본진자 남아있죠. 과연 지금 인구 자체는 조선이 좀 더 많거든요. 아, 조선은 중앙에 멀티 가져가고 있고. 과감한 선택. 전비는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최대치를 올렸고. 아, 품백술 이거 신경 써야죠.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이거. 아, 지금 유닛 손해가 좀 있어요 품백술 하나에. 이제 고니씨는 마법력이 찰 때마다 저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갑차 모이고 있고. 일본도 중앙 멀티 가져갈 생각이죠. 일본은 이러면은 이미 풍족하게 자원을 캐고 있는 와중에 중앙 멀티. 조선은 지금 멀티 여기밖에 없고. 사차 나왔죠. 일본 조선은 이제 갑사소수 창병의 화차 조합. 일본은 약간 기갑차 위주의 나머지 약간의 바이오닉. 네, 패치해가지고 부금을 좀 다양하게 들리게 바꿨습니다. 일단은 최대 전비를 2500까지 빨리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장수를 빠르게 등용해서. 이게 장군 하나당 전비가 200씩 늘어나거든요 최대 전비가. 그러니까 최대 인구수 개념이죠. 그래서 장군을 빠르게 등용해서 머릿수를 5명까지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인구 제한이 있어요. 전비 개념으로 있습니다. 지금 서로 중앙 대치구도인데 영웅템은 못봐요. 옵저버가 못봐요. 지금 일본 본진 부대가 합류를 해야죠. 조선은 지금 가운데 거의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빨리 와서 합류를 해야 돼. 안 그러면 밀릴 것 같은데요. 아, 품백수 테러.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이게. 아, 또 품백술. 그러면서 분신으로 딜까지. 코코아 선수도 만만찮네요. 그러면서 도쿠가와까지. 김시민, 권율, 본포 금지냐고 묻잖아? 본포 금지예요. 금지 룰이 본포 금지밖에 없는데?
본진의 폭내격 쓰는 거. 아, 예, 보니씨가 지금 혼자 테러를 하면서 일본은 시간 끌고 있고, 그러면서 후속병이 오고. 그러면 중앙 곡창지대에서 한타의 결과가 게임을 가르겠네요. 지금 서로 유닛 계속 찍어내고 있고, 일본은 2300, 조선은 2500. 먼저 한타를 거는 쪽이 지금 품뱃슬 때문에 짜증나가지고 조선이 발끈해서 한타를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기갑차가 기공신포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이 쌓여있고 상계돼 있어서 아 기공신포로 일단은 기갑차 한 대 정리. 아 한 무리 정리했는데 지금 기갑차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인구수 줄어드는 거는 조선이 훨씬 많이 줄어들었어요. 일단 조선 화차가 일본 병력이 약간 흩어져 있어가지고 좀 애매한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와키자카가 잘렸다는 거는 기갑차의 공격력 버프를 걸어줄 수 없지. 이러면 이게 원래 플러스 30인데 아 가미가제. 하지만 포탑에 지금 가미가제를 쓰는 거는 다른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이고, 차라리 자원줄에 테러를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지금 조선이 지금 굉장히 자원이 빠듯하거든요. 2400이에요 일본은 10만. 이게 지금 멀티의 유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일본은 지금 이미 다 먹고 접었어. 그리고 여기도 지금 거의 다 먹고 있고, 조선은 멀티가 중앙 멀티뿐인데 아직 활성화가 안됐죠. 일꾼 이제 뛰어왔고, 일본 이제 이 남는 자원을 바탕으로 뭔가 해야죠. 아 가미가제 꾸준히 생산해주고 있고, 감자는 효율이 너무 안좋아. 완전 극후반용이에요. 거의 사실상 의미가 없는 자원이라고 볼 수 있고, 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선이 중앙을 가져가면은 중앙이 굉장히 풍족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그림이죠. 일본은 상대방의 기공신포를 의식해서인지 병력이 약간 분산 배치. 화차 모이고 있고, 이제 꾸준히 화차를 찍어줘야겠지. 김덕령 승병까지. 조선은 돈이 지금 굉장히 빠듯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일본은 풍족해요. 이러면은 유닛을 서로 선무전 했을 때 일본이 훨씬 복구가 빠르겠지. 지금 자원이 풍족하니까 지금 끊임없이 캐러 돌아다니고 있고, 자원을 지금 굉장히 잘 캐요.
가미가제 움직임은 아 바람 타고 이거 지금 아 본진 테러 폭삭 날리고 아 이러면은 돈 캐는데 굉장히 지금 당장은 애로사항이 있죠. 다시 지어야 돼요. 다시 지어야 되고 이 사이드 쪽 멀티를 좀 더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가미가제가 이렇게 테러를 해도 복구할 시간을 주면은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공수에 터지고 차라리 병력을 제거하고 유닛으로 밀었어도 나쁘지 않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와 일본이 지금 거의 뭐 전맵 멀티를 가져가고 있어요. 조선은 가운데 가운데 쌀이 워낙 많긴 한데 딱히 뭔가 움직임을 보이기 애매한 상황이긴 하죠. 지금 타워까지 많아서 창병 일부는 견제를 가는 모습. 지금 낮이라서 일본이 멀티하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이 정도 유닛이면 이제 걷어낼 수 있습니다. 파워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아 풍백수를 귀찮게 너무나 귀찮은 것 더 깨고 신경 써줘야죠. 일본은 일부 병력으로 저걸 갈까 하다가 많은 모습. 일본은 일단은 병력을 좀 합류시켜서 힘을 좀 밀집시키고 상대방의 자원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신의 풍부한 멀티를 바탕으로 소모전을 유도하는 게 나은 그림이지 않을까 싶어요. 생산검을 좀 더 늘리고 그래서 가미가제가 가미가제가 이번에는 타워에 박나요? 아 타워에 박아주고 타워에 박는다는 건 지금 이게 복구되기 전에 들어가겠다는 거겠죠? 가미가제 더 오고 화차 지금 많아서 저 화차에 가미가제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화차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아 지진술? 근데 지진술이 영웅에 들어가서 아 세이쇼 점사당해서 죽겠는데요? 아 죽었어요? 화차한테 한번 점사당하면은 영웅이 죽거든? 아 근데 폭삭! 망했어요.
아, 이게 화차가 너무 모여있어서 가미가제 그냥 폭삭. 아, 가미가제가 굉장히 강력한 유닛이네. 후반에, 중후반에 국뽕 아재가 늙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늙어가지고 코코아 선수. 3번이죠. 호모는 오늘 한번 했잖아. 그러니까 연성전에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찍은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조건 선착순으로 하면은 빠른 사람만 계속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나 저선정 아니야. 아, 근데 이여성이랑 같이 임란태 넘으셨다. 컨셉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네. 김씨 말씀이 심하십니다. 사과만 좋습니다. 자, 이제 일본 대 일본전. 뭐야 이거? 뭐야? 일본아 가라. 가라. 갑시다. 잠시만요. 음악을 좀 줄이고. 한수요. 저게 또 이제 매너 있는 고수분들이 애용하시는 한수요. 내가 니 한수 가르쳐 주겠다. 그런 의미죠. 일본은 본영. 지금 야옹이 계열은 본영을 선택했고. 서로 본영? 지금 수레바퀴 맵에서 일본이 선 훈련소를 안 하는 거는 오늘 거의 처음 봤어. 거의 웬만하면 3분 토크가 나왔는데 오늘은 또 다르네. 아, 이번 경기는 좀 다르네. 본영을 2개 올리고 훈련소. 이게 오히려 이게 위험해 보이거든 이제. 근데 이제 서로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뭐 딱히 문제될 거 없어 보여요. 이제 다른 운영이 어떻게 나올지. 근데 오늘 연승전 하면은 막 누가 막 때려잡을 줄 알았는데 뭐 굉장히 팽팽해. 맵은 제가 일부러 껐습니다. 병력 식별에 좀 힘들어 솔직히. 켜놓고 하면은 잘안 보입니다. 연승이 별로 안 나서 제가 참가를 못하지. 명 후졌다고? 고수 기준에서 명이 좋다는데. 서로 정찰했고 하이. 가끔씩 톡을 해서 이제 맵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여주고. 일본 산마료. 마료 3개, 본영 하나 걷어주면서 마료 하나 추가하는 모습이죠. 이쪽은
이마료. 지금 세지 같은 경우는 본영이 분명 죽였는데 본영을 하나 거두면서 이제 충분한 일꾼 확보했다 하고 본영을 이제 접으면서 마료 하나 추가했어. 그러면서 3마료에서 3마료를 꾸준히 찍어주면은 아 마료 숫자 따라가는 모습 뭐 좋아요. 상대 정찰 했으니까 아, 마료가 맞네? 나 따라가야지. 안 좋은 뭐 괜찮은 판단이야. 과연 이번에는 건물을 뭘 지을지 훈련소 접었고요. 훈련 접으면 이제 이게 시장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 지금 3시는 빠르게 병력이 전진하고 있고 사원 이거 지금 사무라이 굉장히 꾸준히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아 도쿠가 아이 엇박자로 씨 엇박자로 도쿠가 와? 이러면 합류하면서 같이 치겠지? 이게 마료가 굉장히 많고 일꾼 숫자가 꽤 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사무라이 양이 훨씬 많아요. 약간 극초반보다는 초반 초반에 힘을 주는 빌드. 지금 여기도 유닛 숫자는 아 유닛 숫자도 밀리네요. 이러면 지금 당장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찮아 보이는데요. 지금 밤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아, 되게 준비된 빌드. 아, 이거 맞게 되겠죠. 병력도 많고. 아, 깜짝 놀라서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많아. 아, 이거는 이거는 뭐 끝났네요. 우리 야옹이 결의 선수가 역시. 도쿠가가 잡히긴 했지만 유닛이 많이 남아서 지지. 이게 또 밤에 시야 꺼지고 갑자기 병력을 확 올려서 와 승자 계속 나오네. 난 사실 9대천왕 중에 가장 약하지 여러분. 8대천왕이 와가지고 난 사실 8대 천왕 중에서 가장 약하지.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어. 정말 뭐 이러면 야옹이 겔레 선수와 고급의 선수 아재보다 잘하는 채팅창에들아 아재랑 한판 하자. 마! 한판 하는지 마! 눈에 보이면 그냥 바로 혀를 뽑아버린다. 자 이제 갑시다. 일본 대 조선 경기. 아 또 사운드 잠깐 조절하고 자 일본은 조선은 6시 선훈련소. 일본은 건설술에 만들고 있고
조선의 장점은 많은 물량, 빠른 회전력, 그리고 화차가 강하다. 뭐 그 정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좀 박모군님 와서 있을 때 물어봐. 잠자면서 해설 연습하죠 당연히. 근데 지금 좀 졸리다. 오늘도 약간 일찍 일어나가지고 집에 갔다 왔더니 생활 리듬이 약간 정상에 돌아가서 약간 졸려졌어. 원래 지금 쌩쌩한 시간인데 배만 고프고. 빠르게 뽀뽀, 빠르게 죽는다. 여기 말이야. 지금 점심시간인데 건전한 사람들의 생활 리듬을 한 잠깐 답습해 왔더니 일본은 이본형 훈련소 하나. 근데 아까 같은 경우도 본형 두 개로 출발해서 본형 하나를 접고 날카로운 빌드를 준비를 해왔죠. 건설 수레가 두 개가 나오는데 역시 하나 접고 마료 두 개를 동시에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세 개? 마루 3개, 아까랑 같은 빌드인가요? 오, 아까랑 같은 빌드 같아요. 이분은 이제 이걸 약간 그래도 일꾼이 현재 당하면 안 좋지. 조선은 지금 대응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빌드를 보고 있단 말이야. 3마리 올라가는 거를. 훈련소 하나 추가. 아까 봤듯이. 아 근데 일꾼 하나 죽었네. 근데 아까 봤듯이 저 이 빌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갑자기 빠른 물량이 쏟아지면서 강력해요. 지금 조선의 대처가 중요합니다. 조선은 훈련소 하나 더 추가하고 아직은 낮이라서 다 보이거든요. 근데 아까는 밤에 야습해서 승리를 땄어. 누가 5연승해야 끝나는 거냐고? 누군가 5연승하면은 뭐 끝나는 것보다는 몰라? 5연승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졸려가지고. 난 5연승이 금방 나올 줄 알았거든? 근데 애들이 막 사실은 내가 더 강하지 이러면서 계속 와. 연승이 안 나와. 일본은 왔다 갔다. 맞아. 사실 그 녀석은 치약치였지 반복이야. 무슨 블리치 그것도 아니고. 확실히 아까랑 같은 빌드. 도쿠가 추가해주면서 약간 엇박자 도쿠가 와. 이건 이제 3분 도쿠가 아니라 한 6분 도쿠 정도로 보면 되겠나요? 어쨌든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지금? 창병만으로는 훈련소에서 창병이 꾸준히 나오긴 한데 이게 지금 버프가 있는 유닛이랑 없는 유닛이랑은 차이가 크거든요. 사무라이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아
이거 지금 유닛싸움은 지금 사무라 공격력이 72에요 72 창병은 35고 2배 이상이야. 체력은 말할 것도 없지. 지금 컨트롤 그래도 잘해줘야죠. 공수 소수가 싸우고 있긴 한데 창병이 다 무너지면 이제 공수가 무너지면서 아 이거는 이제 힘들겠네요. 지지. 어이 굉장히 강력한 빌드인데? 요시 일단은 상대가 영웅이 있으면은 영웅을 따라가야 돼. 그래야 버프가 이 유닛이 영웅의 능력치에 따른 뭐 그 전투력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역시나 버프가 너무 중요합니다. 건전맨 야옹길레 선수 들어왔고 연승 좀 끊어주기 기회 좀? 아직 그래도 좀도 아니다. 건전맨 오늘은 뭐 렉 안 걸릴 수 있습니까? 일단 뭐 한 번은 가보죠. 레드캠님이 8,000왕이라고 했어. 8대 1,000왕. 일단 뭐 경기 시작은 됐고요. 일본 대 일본. 5연승 하면은 상품이요? 그냥 불금 하나 그 파수들한테 강제로 들려줄 수 있는 권한? 유튜브에 있는 걸로다가 본영 서로 본영 역시 서로 이제 건전맨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가 잘 진행이 안돼서 실력을 모르고요. 저번에 나오긴 했는데 경기가 자꾸 튕기더라고. 무슨 천왕은 숫자가 낮을수록 좋지. 4천왕은 4명이라는 거잖아. 8천왕은 8명이고 그럼 당연히 8등 안에 드는 게 좋겠냐 4등 안에 드는 게 좋겠냐. 일단 야옹이 갤러리 같은 경우는 투 본영을 한다고 방심해서 안 돼. 저걸 언제 잡고 마리를 바꿀지 몰라. 맞아. 어제 드랍십 드랍십 선수도 좋은 모습 보여줬죠. 그 홍진호의 히드라. 아 역시 본진 잡아요. 이번에도 3마리오 가나요? 멀럭 1일 자유연꽃? 넘나 끌리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천만원 감사합니다. 지금 천만원 만나간다. 1080만원이구나. 이거 아까랑 같은 빌드 같죠? 아 이분 이거 하나 딱 준비해 오셨는데 이거는 이게 처음 보는 빌드라 지금까지 연습 경기하면서 처음 보는 빌드거든? 근데 이분만 지금 계속 쓰고 있단 말이야? 과연 이게
근데 지금 이게 빌드의 상성은 확실히 12시가 지금 9시는 지금 배를 불리고 있거든요. 아, 폭삭? 이거 깨졌죠, 이거? 이거 짓자마자 평타마자 깨졌어요. 아, 관측소? 이게 지금 상대 병력 규모를 봤습니다, 일단. 사무라이한테 유닛이 죽었기 때문에 아, 이게 얼마나 있는지 봤고 이거는 그럼 터렛으로 막을 생각인가요? 건설수레가 계속 찍히는 거 보니까 터렛으로 막을 것 같은데요? 관측소라는 거는 역시 건설 위치가 막루 역시 터렛을 막겠다. 지금 심시티와 터렛을 통해서 막겠다는 건데 노란색 이미 뛰고 있고 이건 도쿠가 찍히고 있겠지? 역시 막루로 막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막루가 공격력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 심시티는 좋아 보여요. 이미 도착했고 막루한테 그래도 유닛이 상하는 일은 없어야겠는데 다 모여서 가야죠. 막루 도배 자 병력은 막루를 봤을 때 이제 견적을 내야 되는데 저 뚫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나도 운영을 갈까? 근데 지금 이제 건설수레가 뭘 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건설수레가 사원을 올려요? 시장을 안 올리고 생산건물 진다는 거는 힘을 줘서 끝내겠다는 것 같은데요? 끝장을 보겠다는 빌드. 근데 지금 내가 이게 임진혁 전투의 견적을 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뚫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심시티 굉장히 좋아요. 일단 막루에 유닛이 달라붙는 걸 막아야 되고 건설수리부터 부수겠다. 오 이거 지금 막히는 그림이죠. 아 막루가 너무 많아서 막히는 그림이에요. 일단 막혔고 이러면은 9시가 막루에 돈을 낭비하긴 했지만 12시보다는 부유하거든요. 아 닌자 추가 아 초반에 보자마자 막루를 통해서 막아내는 모습 자원이 풍족한 맵이라서 지금 딱히 저 유닛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뒤가 없어서 유닛을 계속 찍고 있긴 한데 시장을 아직까지 안 올린다는 거는 정말 올인이지. 아 난 몰라 지금 싸울 거야. 근데 지금 이게 사이사이에 유닛들이 막루를 지켜주고 있어가지고 아 이거 뭔가 하기가 힘드네요. 저걸 뚫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심시티가 워낙 좋아서 확실히 살짝 늦은 타이밍에 러시는 기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상대가 이미 앞선 두 경기로 파악을 했고 선수의 성향을 대처를 잘하니까 막히네요.
이미 그 전 두 경기에서 봤기 때문에. 아 이거 그냥 우겨 따지면 들어가나요? 아 이거 그냥 들어가나요? 아 생산 건물 그냥 깡으로 깨죠? 깡으로 깨고 어? 그냥 깡으로 들어가나요 이걸? 아몰라노스인가요? 막루가 굉장히 많아요. 막혔죠? 막혔는데 일단은 생산 건물을 걷어내는데 성공을 하긴 했는데 아 지금 꾸준히 시장 하나 추가하긴 했지만 여기서 더 테크를 늘리진 않는 모습 굉장히 터프한데? 유닛 박살내고 건물 박살내고 건물 깨겠다 본진도 하나 보시고 아 이건 약간 컨트롤 미스 같죠? 지금 도쿠가 죽었어요 시장이 자원을 넣는 곳입니다 본진과 함께 먹었네요 닌자가 먹고 이러면 뒤쪽이 건물들을 빨리 올려야겠지 지금 12시가 상대방의 주요 건물들을 타워 바깥에 있는 거 다 부셔버렸어 이러면 지금 판단 어떻게 하죠? 지금 병력 우기다 구등용 영웅을 또 늘리겠다 이제 포기하지 않아 지금 빨간색 돈은 많은데 이걸 어떻게든 써야 되거든? 지금 노란색도 지금 멀티를 생각해야 되는 타이밍 이러면 빨간색이 유닛을 못 뽑고 계속 막으면서 아, 건물 쭉쭉 올라가죠 12시가 멀티를 먹으면서 상대방이 멀티를 막으면은 모르는데 어? 건물 다 접고 아, 체제 변환 대장간으로 이거 그리고 선수들 까면은 바로 책임이야 나 미리 아까 경고했잖아 내가 너희들의 혀를 뽑게 하지 마라 궁금하면 한번 해봐 아, 지금 9시도 대장간 추가해주면서 고니시까지 근데 지금 서로 이제 멀티가 급한 타이밍이죠 약간 모아놓은 자원이 있긴 하지만 저 25,000년 자원은 금방 씁니다 뭐 스타로 치면은 이제 뭐 2,400 정도의 자원이에요 거의 10분의 1 하시면 돼요 서로 멀티가 급한 상황이 올 것 같고 지금 한 번 더 한 번 더 지어짜기 지금 이 건설술에는 이 사이드 쪽 멀티를 할 것 같죠? 기갑차러 씨가 지금까지 굉장히 강력한 일본의 조합으로 보여졌었는데 과연 이번에
막 멀티를 안 해요. 멀티 선택하고 이런 빨간색도 멀티를 가져가야 죠. 멀티 가져가고 지금 누구랑 누구냐고요? 지금 야옹이 갤러리와 건전맨이요. 뭐야 이거 실수 이건 실수 같죠? 지금 관측소가 올라갈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시장이 아니라 단축키 미스 같죠? 단축키가 살짝 잘못되어가지고 저건 아마 아 지금 고니시가 품맥수를 그래도 일단 고니시의 있고 없고 차는 일본의 영웅 중에 가장 중요한 영웅이 고니시인데 있고 없고 차이는 큽니다. 아 그 노란색이 지금 과감하게 과감한 선택인데 저게 지금 싸봤자 이득이 없는데 일단 품맥술은 아군 팀킬이 되기 때문에 자기도 신경 써야 돼요 이거. 아 도쿠가 다시 왔고 본인씨는 타서 도망갔나요? 아니면 죽었나요? 탔나요? 죽었나요? 본인 죽었네요? 도쿠가 레벨 2? 이러면 상대 목재 캐는 건 막을 수 있죠. 아니 그냥 멀티만 깨도 이 게임은 자기가 유리해요. 왜냐면 자기도 본진자리 없기 때문에 상대가 이제 본진자리 없거든요. 서로 이제 가난한 상황 이렇게 굳이 들어가기보다는 멀티 견제만 해도 경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관측소 야 시장이 아니야 관측소야 망한 것 같은데요 저것 때문에 자원석이 안 돼요 이러면 아 이거 실수가 너무 큰데요? 자원을 안 받쳐 이제 릴레 가야 돼. 아 이거 저 보는 순간 이제 아 이게 지금 이게 이런 변수가 아 와키자카 병력을 잘 추스려야 돼요. 지금 정신이 없을 텐데 이게 게임이 인터페이스가 빡세가지고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잘 추스려야 됩니다 병력을. 아 이러면은 지금 말라 죽겠는데요 아홉시는. 지금 8,000원이 있긴 한데 아마 상인이 올 때마다 나무를 팔아서 곡물을 좀 채우긴 하겠지만 그걸로는 좀 힘들지. 멀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노란색은 사방에 멀티 가져가면서 어! 비와요? 어어어! 비와! 비! 도망가 빨리! 어 도망가! 도망가! 어! 꼬르륵 근데 아직 모릅니다. 일단은 빨간색이 멀티가 없고 완전 쥐어짠 병력인데 이거만 막으면은 뭐 할 게 없어요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물론 이제 중간에 수장된 유닛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없어도 아 패배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득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옹이 갤러리 선수가 경기를 가져가네요. 이러면은 3연승?
삼성. 일단 제가 원래 피곤해가지고 그만 두려고 했는데 일단 연승이 어디까지 될지는 일단 지켜보고 저기까지 지켜봅시다. 해븐조선. 이거 아이디 바꿔온 거 아닙니까? 해븐조선이랑 헬조선이랑 다른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야. 같은 사람인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 파스를 믿어. 갑시다. 이 게임은 정식적인 운영은 종료됐고요. 저는 이제 텅글을 통해서 아이펙스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선훈련소. 일본 본영 건설수레. 일본은 본영. 역시 이제 야옹이 갤러리 선수 같은 경우는 맵을 끈 게 아니에요. 그냥 유닛만 보이게 해놓은 거지. 3분 도크가 아닌 약간 산마료의 약간 늦은 도크가 그렇지. 그러면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고 과감한 선택을 통해서 막 건물 다 깨버리고 그래서 결국에 아까 이겼어요. 막히나 싶더니. 이번에도 같은 빌드를 보여줄지. 산마료 빌드가 지금 승승장구하거든요. 크로스 직은 안 합니다. 전 스타의 아류작은 싫어해요. 국내 국산 게임 중에서. 고급 요관 광고는 또 뭐냐? 난 게임이 개성이 있는 게임을 좋아해. 커프는 투표에서 밀렸어요. 이게 투표를 해가지고 대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커프 거울 전쟁 다 밀리고 커맨드 컨커 제너럴이랑 임진호 2가 됐어. 딸에 다 밀렸어. 레드얼럿은 이미 대회를 했고요. 일단은 지금 같은 빌드를 보입니다. 산마료. 이제 지금 방송을 계속 지켜봤을 가능성이 높은데 해븐조선 선수도 상대방의 성향을 알고 있겠죠. 훈련소 하나 추가. 상대방 성향을 알고 있으면은 그거에 대처 방안을 생각하고 왔을 텐데 그냥 어떻게 대처할지. 예, 제네럴 될 예정입니다.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하긴 할 거예요. 약속한 거니까.